안녕하세요. 품화사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요, 우리 로그 계산 문제, 지수로그의 계산 문제 하나 떴는데, 이 문제는 모의고사나 또 내신에 자주 등장할 수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만약에 안 봐왔던 학생이라면요, 약간 피곤할 수 있는 문제. 그런데,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팁이 하나 떠올라야 돼. 왜냐면은, 그냥 덤비면은요, 익숙하지 않은데, 이거 약간 위드 낯선데, 그쵸? 낯선 모양이어가지고. 하나를 좀 정리해보자고, 우리가 지수로그 위에 건 뭐 그냥 주어진 대로 쳐다보시고, 이 아래식이 문제죠. 아래식을 봤더니요, 이런 걸 공부한 적은 없어. 어떤 로그 덩어리 값의 제곱, 이런 것들은 공부한 적이 없다고. 늘 주의해야 되는 게, 로그 AC에 만약에 진수가 제곱이면 떨구면 되잖아. 이 로그 AC, 그쵸? 떨구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로그 전체의 덩어리 값의 제곱은 이건 배운 적이 없다 이거지. 이건 어떤 실수일 텐데 실수 제곱과 뭐지? 배운 게 없는데 덩어리 제곱은. 그러니까 이놈과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 당연한 거지. 너무 당연한 거지. 전혀 다른 이야기야. 얘는요 C 진수만 제곱된 거고, 당연히 진수 C만 제곱된 거고, 얘는요 이 로그 AC라고 하는 어떤 실수값 전체가 제곱된 거야. 전체가 제곱된 거. 오이 웃. 그래. 그래서 이 형태 봤을 때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 봤더니 로그 AC 여기 보였죠? 여기 또 있네. 우변에도 있네. 로그 AC가 덩어리체로 됐어요? 로그 BC 여기 봤지? 여기 있잖아, 그쵸? 굿. 물론 이대로 해가지고 넘긴 다음에 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바로 인수분해 형태가 보일 테지만, 자, 수학에서 복잡하잖아요. 어떤 숫자야, 어떤 실수고 발음이 왜 이래? 실수고 일단 ABC는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조건이 좀 있네. 왜? 지금 치환할 거거든. 어떻게? 이렇게 일단 솔브하기를 로그에 AC를 선생님이요 라지 X로 치환할 거야. 근데 늘 항상 언제나 always 치환하면 뭐가 남아요? 범위가 남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서 이름을 남기고, 문자는 이렇게 치환돼서 없어지면서 범위를 남긴다. 및 A가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로그 함수 단조 증가함수입니다. 단조 증가함수예요. 그쵸? 다음에 C가 1보다 크니까 어떻게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의 함수값은요 빵빵 항상 언제나 always 0보다 커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거 안 되면 곤란하다. 및 A가 1보다 커요. 1보다 크니까 이쪽 범위에서 1보다 크니까 단조 증가함수 C라고 하는 놈이요 진수가 1보다 크니까 해당 그래프가 이것만 적용되죠. 이것을 갚는 이 로그 AC값 함수값은 빵빵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1달러 같은 논리로 여기 있던 로그 BC도 치환할 거야. 라지 Y로 로그 BC를 라지 Y로 치환할까요? 여전히 치환하면 뭐가 남아요? 범위가 남는데 얘도 1보다 크니까요 단조 증가함수인데 정의역 1보다 큰 그런 함수값은요 빰빰 0보다 큰 거죠. 그렇죠? 이게 이 문제의 정답과 관련이 있던 없던 간에 만약에 서수형 평가 내신 문제라면요 이거 반드시 표현해 줘야 돼. X는 양수, Y는 양수를요 별도로 꼭 표현해 줘라. 그렇죠? 치환하면 뭐가 남는다고? 범위가 남는다. 따라서 두 번째 식이 관건인데 이제 봐볼까? 3배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Y 제곱이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XY에 매우 간단해졌지요. 넘기면 3X제곱 플러스 얼마? XY 마이너스 2Y제곱이 제로 이렇게 돼요. 그렇죠? 2차식인데 인수분해 되네. 그렇죠? 어떻게? 3X X 얼마? EY Y 할까요? 2부 큰 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1달러 돼서 이퀄요. 따라서 이건 관련이 있네. 3X 빼기 2Y가 0이면은요 첫 번째 3X가 얼마거나 라지 X죠? 미안 3X가 얼마거나 2Y거나 5와 또는 X가 얼마야? 마이너스 Y거나 라지 X가 마이너스 Y거나 하는데 근데 아까 범위 잡았잖아요. 어떻게 잡해서 X는 항상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는데 지금 ABC가 1보다 크니까 그거 이해해야 된다. 그래프 알고 있잖아. 따라서요 X도 양수고 Y도 양수예요. 근데 이거는요 얘가 양수면 음수? 양수 부호가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이거는 빵빵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가 찾은 정답이 아니었다. 즉 같은 부호가 됐다는 얘기는 이것만 성립할 수 있겠네. 이건 안 되지. 양수 부호가 음수 양수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탈락. 이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원래 있던 식으로 넣어주자. 3배에 라지 X 대신 뭘 집어넣어줘요? 로그 AC 넣어주고요. 2배에 Y 대신은요 로그 BC죠. 넣어줬는데 근데 조금 또 우울하죠. 왜요? 젠장 보이지 이제? 젠장 보여야 돼. 그런데 너무 우울하진 않아. 그렇게 심하게 우울하진 않아. 왜요? CC 맞잖아요. 그렇죠? 뭐가 떠올라야 돼? 체인지 역수
체인지 역수? 체인지 역수. 따라서요, 이거를요, 역수 치우자. 이 좌변 역수 치하면은, 3이라고 하는 놈은 3분의 1 되겠죠? 얘도 역사면요, 로그 얼마다? CA요. 지금 뭐 한 거야? 좌변을요, 역수 취해준 거야. 3분의 1 한 다음에 이거 역수 취해주면 로그 CA 이렇게 등장한다고. 그치? 우변도 역수요. 얘도 우변도 역수를 취해주면은 2는요, 2분의 1 되겠고요. 로그 체인지 역수 얼마니까 로그 CB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뭐 한 겁니까? 주어진 이 식을 양변을 역수 역수 돌려준 거야. 왜? 돌려준 이유는? 빰빰! 이것 때문에 굿굿 이해갔어요? 굿. 양변 몇 배 할까요? 6배 때려주자. 6배 주면 2가 되고 3이니까 6배 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얘는 2만 남고 3이니까 올려줄까요? 로그 C A제곱이 로그 C B3승이야. 따라서 결론은 A제곱 얼마다? 빰빰! B3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A제곱 얼마라고요? B3승이시라고요. 그렇죠? 좋아. 따라서 A제곱 B3승이 있고 저기 값 있잖아. A제곱 B3승이 또 얼마? 이 A제곱하고요. B3승을 곱한 게 64래. 미지수 몇 개? A, B 두 개, C 두 개 풀 수 있다. B 값 구하러 할까? A제곱이 B3승이니까 넣어주면요. B3승. B의 6승이 64인데 64는요? 2의 6승이니까 B가 2구만. 구할 수 있죠? B3승 넣어주면 B의 6승이 64. B의 6승이 64? 2의 6승? 아, A, B, C는 1보다 큰 양수니까 B는 2. A는요. 얘가 2면은 얘는 8이죠. 8이니까 A제곱이 8. A는요, 2루트 나오네요. 저 루트 8이니까 2루트. 왜? 양수시니까 1보다 큰. 됐네요. 이걸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 저 있던 준식에 넣어주면 나오겠죠. 로그 2 한 다음에 AB 곱해라. 곱해주면 2의 2분의 3승, 2의 1승, 2의 2분의 5승이니까. 떡 떨구면 정답 빰빵! 얼마? 예. 2분의 5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2분의 5. 답 몇 번? 4번 클리어. 돌아와서. 산수인데 이 덩어리가 나오는 것들 봐. 어떤 로그 덩어리의 완전제곱, 로그 덩어리끼리의 곱셈 이런 건 배운 적 없어. 로그 덩어리끼리의 나눗셈은 그나마 밑변화 공식에 쓸 수 있는데 다시 뭐가 배운 적 없다고? 로그 덩어리의 완전제곱, 완전 3승 또는요 로그 덩어리끼리의 곱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치환하세요. 치환하면은 복잡하면 치환해. 근데 치환하면은 범위가 생긴다. 이 범위 반드시 잘 체크하시고요. 범위 반드시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치환해놓고 뭐 인수분해까지 쉽게 될 것이고 여기서 만족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X와 Y가 주어진 치환할 때 범위가 같은 부호야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돼. 탈락. 이걸 만족하는 이제 뭐야 값을 구하러 가는데 젠장 좌변과 우변을 역수 돌릴 수 있죠. 역수 돌려서 밑을 맞춘 다음에 정리했더니 어떤 식이 나와요? 네. A제곱이 B3승 그리고 원래 문제 주어진 이 식과 이놈 미지수 AB 두 개 식 두 개 풀어주면 A값 B값 구할 수 있겠고 정답 구하는데 큰 무리 없겠지? 계산 되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